네,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금액은 총 5,959억 원인데요. 선박은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발주처를 밝히진 않았지만 카타르발 LNG 대량 발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2020년 6월 대우조선 해양을 포함한 국내 빅3 조선업체와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대우조선 해양은 현재까지 LNG 운반선 30척, 그리고 컨테이너선 6척, 그리고 해양 플랜트 등 총 86억 달러 상당의 일감을 확보를 해서 올해 수주 목표인 89억 달러의 97%를 이미 채우기도 했는데요. 이 대우조선 해양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영진약품이 남양공장의 세포항쟁 주사제 생산 라인 증축을 위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215억 원인데요. 이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2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설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생산 캐파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투자 기간은 전날인 9월 22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영진약품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하락하긴 했지만 공시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1.49% 상승하는 2,72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들 기업의 움직임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GS건설은 울산과학기술원과 탄소중립 핵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GS건설은 국내외 화공과 환경 플랜트 분야에서 다수의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존 연구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등 전 분야에 대한 이 핵심 역량을 확보 중인데요. 이 GS건설은 현재 글로벌 수처리 업체인 GS 이니마를 필두로 친환경 신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이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미래 핵심 기술인 탄소 중립 기술 상용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면서도 향후에 친환경 디지털 기반의 신사업을 발굴해서 국내 대표 지속 가능 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 GS건설의 움직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시면요. 이 이오플로우가 휴온스와 맺었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일회용 인슐린 주입 패치 펌프인 이 이오패치와 이오패치의 조절기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이었었는데요. 이오플로우는 지난 2017년에 휴온스와 이오패치의 국내 시장 독점 판매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이오패치는 당뇨병 환자가 복부에 부착을 해서 이 인슐린을 공급받을 수 있게 개발된 패치형 인슐린 주입기인데요. 이 독점 판매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겁니다. 이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국내 판매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직접 판매 체제를 갖춰서 판매 수수료를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휴원스와의 이 제품 및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이오플로우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